선수가 던지는 공 세 개를 모두 배트를 한 번도 내보지 못하고 삼진으로 물러났었어요. 3구 네. 삼진. 맞아요. 포심 커터 포심. 타구를 띄웠습니다. 멀리 뻗어갑니다. 중견수 데이러 동작을 넘어갑니다. 김대용이 올 시즌 전반기 20-20 클럽에 가입합니다. 자, 김대용 선수가 첫 타석은 그냥 한번 유현진 선수가 뭐 던지나 진짜 지켜본 것처럼 와, 두 번째 타석에서 와. 바로 유현진 선수의 변화구를 넘겨버리네요. 올해 2024 시즌 김도현은 분명히 슈퍼스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. 역대 57번째 20-20 클럽. 야. 사실 저는 궁금했거든요. 첫 타석에서 그렇게 구석구석 들어간 공이 아닌데 공 세 개를 그냥 지켜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. 예. 와, 정말 4월에 버금가는 활약을 펼쳐주네요. 자, 네. 이 홈런을 챔피언스필드의 많은 홈팬들이, 모든 홈팬들이 기다렸습니다. 타석엔 4번 타자 최영우. 2003년생인 김도영 선수의 20번째 홈런. 예. 첫 20번째 홈런이 2006년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야. 받았던 유현진 선수를 예. 때려냈어요. 많은 의미가 담긴 홈런 그리고 승부였습니다. 그리고 KBO 리그 역사상 전반기에 20-20을 달성한 선수는 단 3명 그리고 네. 4차례였고 박재용 해설위원이 96년과 2000년에 2차례, 이병규 삼성라이온즈 코치가 99년에 기록했고 에릭 테임즈가 2015 시즌 전반기에 달성했어요. 맞아요. 자, 참고로 그해 에릭 테임즈는 40-40 그렇죠. 달성했습니다. 박재용 선수와 이제 이병규 선수는 모두 예. 이제 30-30을 했었고요. 그렇죠. 그만큼 페이스가 빠릅니다. 왼쪽 넘어갑니다. 파울. 야, 또 유현진 선수가 가장 자신 있게 잘 던지는 야, 체인지업을 네. 자, 그리고 타구도 22도로 저공 비행하면서 날아갔습니다. 타구에 맞았습니다. 허벅지 안쪽. 다시 김대용의 홈런 장면.